자, 주식 투자 종목 선정 빨리 설명해 봐, 크리스. 지난번에 주식 투자 종목을 한국과 하나, 미국과 하나 이렇게 선정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만약에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은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ETF인가? 그게 수익률이 더 낮으면은 굳이 그 힘들게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뒤로 넘겨줘. 다음으로. 그래서 미국 주식은 어제 기준으로 해서 VOO 뱅가드 S&P 500 ETF 이거를 이 지난번에 알려준 그 사이트에 가서 봤더니 지난주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21.3이었고 그래서 2를 21.3으로 나눴더니 수익률이 4.7%였어.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주식의 각기 종목별 주식의 ROE나 PER을 찾으려면 이거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잊어버려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일단은 어디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난주에 같이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 ROE 이런 걸볼 수가, ROE가 15 이상인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볼 수가 없어서 그냥 대표적인 가치주. 그러니까 뭔가 봤더니 코카콜라하고 존슨앤존슨하고 하나는 무슨 게임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 뭐지? 그 도박하는 뭐 그런 사이트였던 것 같은데 난 도박하는 사이트는 아무리 이익이 많아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코카콜라하고 존슨앤존스로 했어. 그다음 다음. 한국 주식은 또 어제를 기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코스피 200 PER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거를 지난번에 숙제했을 때는 찾아가지고 내가 그 사이트를 소스로 남겨놨는데 그 소스를 치니까 또 그게 안 나왔어. 그래서 할수 없이 지난번에 내가 숙제했던 거를 기준으로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코스피 200 PER이 11.3이었고 8%야. 근데 그 박대선 씨가 한 거를 봤더니 6.27%였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잘못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도 뭐, 미국 주식에서 좋은 걸 찾으려면 마크로 트렌드 여기서를 봐야 되는 것처럼 한국 주식도 찾으려면 그런 거를 봐야 될 텐데 그런 게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지난번에 남편이 아이 투자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 그리고 2021년 실적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실적이 높은 회사들, 이렇게 해서 빨간 걸로 쭉 이렇게 회사별로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니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년 평균 ROE가 16%였고, 2020년에 10%였어.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실적이 50% 성장을 했어. 그래서 이걸 하나 뽑았고, 그 다음에, 근데 삼성전자는 너무 비싸잖아. 그 다음에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10년 평균이 ROE가 24%, 2020년 18%였고,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실적이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못 미치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작년에 좀 특이하게 성장이 많았던 것 같아서, LG 생활 건강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골랐어. 이상. 삼성전자가 비싸? LG생활건강이 비싸?
가격은 모르는데 삼성전자가 훨씬 비싸겠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슨 경기를 좀 타잖아. 근데 LG생활건강은 주로 화장품은 경기를 타긴 하지만 비누 무슨 이런 생필품을 만드는 데기 때문에 크게 뭐 반도체 가격이 반도체 때문에 뭐 등락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LG생활건강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두개 사이에 뭐 이름 모르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데고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안 했어. 이상. 삼성전자는 여기 나오니까 설명 안 하고 LG생활건강은 내가 사업보고서를 봐야 하는데 그냥 내 느낌으로는 LG생활건강이 더 비쌀 거야. 어쨌든 주식평가와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 모범답은 아니고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걸 하는데 일단 자산 분배는 3월 6일 기준에서 40만 불, 5억씩 나눈다면 그리고 한국은 5억 원. 그리고 종목별로는 2년 국채 8%, 10년 국채 11%, 맥퀼린프라 부동산 33%, 코스피 인덱스, 코스피 주식이 48%인데 기준 수익률은 맥퀘리가 부동산이 5.51% 플러스 2.89가 되겠지. 이거 말고 주식. 맥퀘리 인프라는 이것도 사업 보고서를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이게 물가에 따라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걸 몰라서 이건 뺐고 주식은 9.27%인데 이거에 물가 인상률 2.89%를 합치면 11점 몇 프로가 될 거고 어쨌든 주식을 오늘 주제가 주식 고르는 건데 고른 주식이 9.27%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면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굳이 그걸 살 필요는 없겠지. 이건 지난주에도 했지만 금리하고 물가가 오를 때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자, 주식 선택을 하면 지금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포가 9.27이었고 그리고 장기 보유할 때왜 좋은지 그걸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ROE가 15% 이상이거나 아니면 ROE는 15%가 안 되더라도 저 가격이 지난 지그 이전 슬라이드로 좀 다시 돌려봐 줘. 이거 수익률 시장퍼가 10.79, 그다음에 빨간 글씨로 22.8 이런 건 뭐야? 내가 혼자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게막 헷갈리더라고, 뭔지. 1 나누기 9.27하면 얼마가 돼? 1 나누기 10이면은 그치? 10%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1 나누기 9.27이 10.79라고? 10.79%고 수익률은 퍼는 9.27이고 그건 아는데 22.8은 뭐야, 그럼? 22.8은 나중에 설명하자. 자. 최소한 5년 이상 ROE 지속이 되는 거, 10년 이상이면 더 좋고, 그 이유는 5년 이상이면은 뭐 반이 할인이 되니까 되는 거고, 10년 이상이면 90%가 되니까, 10년 이상인 게더 좋다는 거고, 그러니까 10년 이상인 경우는 10%만 할인하면 되고, 5년 이상 확인이 되면 50%를 할인해서 사면은 손해 볼 일이 별로 없다는 거고, 그리고 마법 공식이 저퍼하고 고 ROE인데 이거는 그 조앤이 얘기한 마법 공식뿐 아니라 피터 린치도 똑같은 걸 했는데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거 PEG가 퍼 나누기 ROE인데 이거는 1보다 작으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니까 ROE가 예를 들어서 15다. 그럼 퍼가 15까지 괜찮은 것 거고 퍼가 10이면 ROE도 10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1 이하가 되니까. 여기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근데 R을 지난번에는 빨리 얘기해.
지난번에는 ROE가 15 이상, PER이 10 이하라 그랬잖아. 야, PER이 10이라고 치고 ROE가 15면은 1보다 작지? 그 1보다 작으니까 저평가된 거 아니야? 알겠어. 자, ROE는 순이익을 순자산을 나눠준 건데, 그건 다시 얘기하면 퍼를 PBR로 나눠준 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퍼는 시총 나누기 순자산이고, PER은 시총 나누기 순이익이니까 퍼를 PBR로 나눠주면 순이익 나누기 순자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세 가지의 ROE랑 퍼랑 PBR 관계, 그리고 ROE하고 퍼의 관계, 이걸 알아야 돼. 그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배우자를 고른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졸부집 딸이 있고, 캐리어우먼, 돈 많이 버는 여자가 있다면 누가 더 좋은지, 그걸 선택하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 워런 버핏이 어떻게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뭐 인간성 같은 걸 따지지 않고 경제적인 경험만 따지는 건데, 자산주와 성장주 중에 뭘 고르냐? 자산주하고 성장주 중에 뭘 고를 거야? 애들 배우자감이 있어. 여러 딸 중에 어느 집 딸은 졸부집 딸이고 어느 집은 가난하지만 뭐 돈을 많이 버는 집 아이면은 여자이면은 둘 중에 누굴 고를 거야? 나는 똑똑한 애 고르지, 당연히. 그 손자를 봐서. 버핏이 한게 성장주였어. 그러니까 자산주는 PBR이 낮고 성장주는 PER이 낮지. 그래서 버핏이 고른 걸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 재산이 있고 매년 7억을 낭비하는 졸부집 딸이 있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으로 뭐 2억 정도가 는다고 치면 102억이 되고 7억을 쓰니까 결국은 1년에 5%씩 줄어서 20년이 지나면 없어지지 전부. 그게 졸부집 딸 형태고 캐리어우먼 같은 경우는 몸은 건강하지만 가진 건 없고 대신 월급이 많아서 매년 연봉이 10억. 그 애들 고모부가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 보니까 부사장이 됐대. 부사장이면 아마 10억 정도 벌 텐데 10억 벌 아니야. 지난번에 10년 전에 10억 넘게 벌었다 그랬어. 거기 임원 평균 7억이야. 아마 부사장이면 10억 정도일 거야.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10억을 벌어서 3억을 쓰면은 그러면 매년 7억이 남았는데 그게 매년 또늘 거니까 결국은 9% 상승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0년이 지나면은 아까 그거는 20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이건 20년이 지나면은 90하니까 180억을 가지게 되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20년 한 10년까지는 이 졸부집 딸이 좋겠지만 10년이 지나면 그 캐리어우먼이 더 좋다는 거고 버핏이 고르는 게 바로 이건데 투자 선택을 이걸 이제 자산주하고 고현금 흐름주인데 성장주 대신 그걸로 비교해 보면은 저 PBR과 저 PCR, Price Cash Flow Ratio인데 이 PER하고 좀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시가 100억인데 전세가 100억이면 그 아파트의 순자산은 얼마야? 뭐라고? 시가가 100억인데 전세가 100억이면 순자산이 얼마겠어? 0이지. 순자산 없지. 그런데 이게 매년 뭐 5%씩 오른다고 치면 이익은 얼마야? 이익은 매년 5%씩 오르는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전세 주면은 전세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지. 이젠 생각할 필요 없고 순자산이 없다고 그랬잖아. 순자산이 없으니까 전세는 없지. 그러니까 전세로 그냥 집을 산 거기 때문에 그냥 전세만 매년 5억이 오른다고 쳐. 그러면 이익이 얼마냐고. 당신이 뭘 물어보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100억 아파트인데
그거를 내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전세 100억 가지고 샀어. 그러면 순자산 0이지. 어. 1년지났어. 그럼전세가 5% 올랐어. 그럼105억이됐지. 어.전세는105억이고시가는뭐그건중요하지않고어차피장부가니까그러면5억이늘었는데이익이얼마냐이거지이익이면1년에5억이라며전세가이익이야아니면부채야아니지금100억짜리를100억이전세라며그리고그오른게1년에5억이라며내가얘기한건그러면전세가올랐다는거지인상된시가는얘기를안했어전세가105억이됐으면부채만5억이더는거지이익은0이지그러니까퍼가되게높지이익이0이니까0분의1이면은무한대잖아근데현금흐름으로따지면5억이는거지그래서저퍼를보는게아니고워런버핏은저 PCR 을보는거야실제로현금은들어오는데전세를지금대화같은경우가그런데월세를안주고전부전세를주는데전세보증금모르는거는이익이아니라고그건세금안내이익이아니기때문에부채가는거기때문에하지만현금을는다고돈이들어오잖아그돈가지고이제다른데쓸수있지다른걸살수도있고빌려줄수도있고그래서근데당신은하나도안쓰잖아그래서계속모이기만하잖아지금얘기하는게그게아니라고워런버핏이보는거는저퍼를보는게아니고저 PCR 을본다고그러니까저 PCR 이좋다이말이야저 PCR 이더좋아예를들어서삼성전자하고좀이따할건데애플하고비교해보면은애플은투자하는게거의없어투자하는게채권사는게투자야거기는근데삼성전자같은경우는100조씩반도체투자를해공장에다가그러니까현금흐름은줄지그만큼100조가줄지애플은100조가줄지가않지그거는해도되고안해도되는그냥현금을갖고있어도되는거기때문에그래서애플이 PCR 이훨씬더적어삼성전자보다 PR 도물론낮지만 PR 보다 PCR 은더적어예를들어서자동차를샀다고치면그리고5년후에똥차가돼서가격이없다고치면어떤회사가예를들어서뭐렌트카회사가자동차가있는데한대가있다고치고그거가지고돈을벌어서뭐100만원을벌었다근데그자동차값이1,000만원이었다그러면은200만원씩매년가격을깎아줘야되기때문에감가상각을해야되기때문에5년후에0이되니까실제로수익을보면은마이너스100만원이된다고근데캐시플로우로보면은처음에는마이너스800만원이되지만두번째부터는플러스200만원씩됐지그래서현금흐름이나이익이나장기적으로보면똑같지만단기적으로보면은그감가상각이있는경우랑없는경우랑많이달라지는데실제로보는거는현금흐름을봐야된다는거지그러니까그럼 PCR 이현금흐름이라는거야 Price Cash Flow Ratio 약자야 PCR 이그러면은애플이삼성전자보다프라이스캐시뭐라고 R 이플로레이셔레이쇼가애플이훨씬높겠네낮지왜왜냐면가격이같으면현금흐름이높으면은분모가높으면은더작아지잖아그러면은 PCR 이낮은게좋은거고그러면투자가많은회사들은 PCR 이높다는거야그렇지그래서별로안좋다는거지알겠어자그래서여기서그자산주를보면시가가100억인데종부세가7억씩지금한국이그런데그렇게나오는나대지이게지금자산주로볼수있고시가가100억인데전세100억이어서순자산하나도없는아까말한몸만온그캐리어우먼같은경우가되는데이런경우는퍼는높지만그러니까이익이없으니까하지만현금흐름은있지매년전세값이오르니까최소한물가만큼오를테니까자그래서버핏평가하는방법세가지를비교를해보면
세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현금 흐름, 아까 얘기한 그 현금 흐름. 그거 10배를 시총으로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만약 사면 얼마나 있으면 원금 회수를 할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 처음 사업 계획을 짤때 그때만 해도 뭐 소형 아파트는 10%씩 올랐으니까 전세 보증금이. 그러면 원래 살때 들어간 돈이 그 6천만 원짜리가 들어간 돈은 4천만 원 전세 끼고 2천만 원이었으니까 4천만 원씩 2천만 원을 하려면 얼마가 10%씩 오른다 그러면 400만 원씩 오르니까 2천만 원 되려면 5년이면 되지. 4, 5, 20 해서. 그러니까 원금 회수 기간이 5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싼 편이었고 현금 흐름은 그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아, 이두 가지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10년 후 예상 주가에 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ROE가 15%라 그러면 10년 후에 4배가 된다고. 그거를 주가 수익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일인가 그런데 그거를 나눠주면은 10년 후에 주가가 시총이 되고 그거를 지금 현재 가치로 땡겨 올려면 15%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전마진을 또 반으로 치는 거지. 그렇게 따지니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자 먼저 비상장 주식부터 먼저 보면 이건 대화 같은 경우인데 주식수가 천자고 현금 흐름은 여기서 나오는 게 상장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수도권 아파트 가진 게 있는데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현금 흐름이 5% 정도 연 늘어나고 상장 주식은 뭐 보통 연 10%는 오른다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오르는 거는 평균 한7% 정도가 오르겠지. 그래서 2년 현금 흐름 10배를 하면은 실제로 23억 보증금이 있는데 그거에 5%씩 오른다고 치면 1억 정도가 되고 배당금 지금 받고 있는 게한 3억 정도가 되고 비용으로 처분하는 게 1억 정도가 되고 물론 기부금 빼고 그럼 실제로 나오는 게 3억 1천 정도가 되니까 이거 10배 하면은 유한에서 대하의 시총은 31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고 회수 기간으로 하면은 아까 그 3.1억의 비상장 회사는 8년이 적정하고 상장에서 16년까지 봐주니까 8년으로 따지면 8을 곱해주면 25억이 적정 가격이고 그리고 10년 후 순이익으로 보면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평균 내주면은 22억 정도가 되고 이거를 주식수 천자로 나눠주면 주당 220만 원 이걸 PBR, PER, ROE 이걸로 다시 계산해 보면 PBR은 22억을 31억으로 나눠준 거니까 장부 가치는 31억이니까 그럼 0.7이 되니까 이건 1보다 낮으니까 좋고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이 22억이고 장부 가치가 20, 아니, 프라이스가 그 PBR이 1이라 그러면 22억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익은 2억이니까 11이 되니까 이거는 조금 높지. ROE를 따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PBR을 PER로 나눠주면 되니까 16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가치보다 높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대안은 지금으로 보면 뭐 22억으로 보면 그런저럭 괜찮은 수준이고 근데 이거를 갖다 그냥 볼게 아니고 엑셀로 보는 게 낫는데 엑셀을 띄워보면 자, 보여? 자, 이게 지금 대하 케이스인데, 단위는 100만 원이야. 여기 있는 거에. 현금 흐름 10배를 하면은 현금 흐름이 3억 1,500만 원이니까, 이게 10배 하면 31억 500, 5천만 원이 되고, 시총이. 회수기간 8년으로 하면 이거 8배니까 25억 2천만 원이 되고, 그걸로 따지면 가치가 주당 315만 원. 처음 현금 흐름 10배인 경우는 회수기간 8년으로 따질 때는 252만 원이 되고 그리고 10년 후 평가를 할 때는 순이익이 3억 1,500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익 성장률이 아까 10%를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상포가 10이라고 그냥 봐주면 예상 순이익은 10년 후 예상 순이익은 8억 1,700만 원이 되고 그거를 15%로 현금 흐름으로 할인해 주면 10억이 돼.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100만 원이 되지. 그래서 세 가지를 합치면 222만 7천 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6 이게 몇이야? 67억 주가 발행이 돼 있는데 여기 현금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제일 많은데 반도체가 작년에 비해서 57%가 늘었어. 근데 이거는 항상 는다고 볼 수는 없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다음에 핸드폰인데 핸드폰은 26%가 늘었는데 핸드폰은 반도체와는 달라서 그대로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기타가 있고 같이 심폭거를 하면은 잉여 현금 흐름으로 하면은 그 32조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인데 여기서 10배로 해주면 320조가 되고 시총이 그리고 이거는 상장 기업이니까 8년이 아니고 16년으로 따지면 512조. 그리고 10년 후 순이익으로 하면 그걸 50%를 안전 마진으로 때려주면 148조. 그래서 여기는 14%를 정했어. 늘어나는 거를. 왜냐하면 최근 5년간 자본 수익률 평균이 14%였어. 여기 보면 ROE가 최근 5년 ROE가 14%였지. 그래서 14%를 그대로 적용했고 그렇게 따지면 가치 3 평가 방식 평균 시총은 326조가 되고 그거를 67억 주로 나눠주면 주가는 4만 8천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종가는 7만 원이 넘는데 오늘 많이 떨어졌지? 왜 떨어졌는지 알아? 상속세 내려고 팔았어. 홍라이 여사가. 그래서 7만 원 선이 깨졌어. 근데 7만 원도 지금 비싸. 7만 원이 되려면 자본 수익 비율이 14%가 아니고 30%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고평가돼 있고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중이 많은 ETF도 시장 ETF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별 주식 사는 게더 좋겠다라는 게 삼성 주식보다는 삼성전자보다는 그 주가 지수가 낮고 주가 지수보다는 이거보다 그 안전 마진이 더 높거나 ROE가 높은 주식을 사는 게 낫다라는 게 오늘 결론이고 미국 주식을 보자고. 미국 주식은 일단 1등주를 먼저 보자고. 1등주 애플을 보면 애플은 똑같이 얼마야? 164억 주가 지금 발행이 돼 있고 현금 흐름을 보면 핸드폰이 이건 다 저걸 보아야 된다고 사업 보고서를 보면 나와 다 그냥 LG생활건강이 뭐 비누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거기 사업 보고서 보면은 어디에 매출이나 이익이 얼만큼 돼 있고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게 다 나온다고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보면 핸드폰 매출이 제일 많은데 이게 39%가 늘었어,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플랫폼 사업, 애플에서 뭐 음악도 다운받고, 뭐 앱도 다운받는데 거기서 받는 것도 27%인데, 이건 핸드폰보다 더 안정적이지. 27% 늘었고, 기타가 20% 늘었는데, 이거는 맥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이것도 뭐 반도체보다는 낮고. 그래서, 사업 현금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거 현금으로 보면은 1,040억 불이어서 그걸 따지면은 얼마야?
뭐잘 모르겠네. 104조가 되나? 10억, 1000억, 아, 10조 정도가 되네. 10조 억불 정도가 되고, 회수기간을 16년으로 보면은 16조 억불이 되고, 아, 16조 불이 되고, 이건 10조 불이 되고, 그리고 10년 후 순이익 평가를 이거 보면은 50% 안전 마진을 때려도 24조 불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 흐름이나 회수 기간보다 오히려 10년 후 순이익이 훨씬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이게 자본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아까 14%였지. 크리스 들어? 듣고 있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지. 삼성전자가 14%였어. 이거 여기는 어디 얼마나 될것 같아? 몰라. 145%였어 작년에. 최근 2년 평균 100%야. 그러니까 자본만큼 늘어나는 거야. 자본만큼 번 거야. 자본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씩 번 거라고 매년. 삼성전자는 자본이 10억, 자본이 100억이면 삼성전자는 14억씩 벌었고, 14억 번 거지. 애플은 자본이 100억이면 100억씩 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후 순이익 따져보면 훨씬 더 많지.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평균 시총이 17조 불이 되고, 적정 부가는 이거를 16억 만 주로 나눠가지고 105불이 돼. 근데 이것도 적정 주가가 165불이야. 근데 이거는 자본 수익 비율이 60%가 되면 165%가 되는데, 자본 수익 비율이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용한 게 14%인데 30%가 되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 가능해 보여? 불가능해 보이잖아. 왜냐면 반도체가 불안하잖아. 일단 핸드폰은 그대로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14%에서 30%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근데 애플은 보면은 지금 자본 수익률이 50%에서 60%가 될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은 핸드폰이 안정적이고 플랫폼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애플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디야, 삼성전자에 있는 좋은 휴대폰을 사가지고 거기서 앱을 사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냥 애플에서 계속 살 거지. 그래서 이거는 워런 버핏이 싸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해가 돼. 지금 종가가 165불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싸다 이거지. 왜냐면 여기서 50%를 할인한 거거든, 이 금액이. 그게 이거야. 여기 보면은 현금 흐름으로 따지면 주당 가치가 63불에 불과하지만 회수 기간으로 따지면 101불이 되고, 그리고 현금 저기 10년 후 현가를 따지면 50% 할인해도 152불이 된다고. 그러니까 164불이라는 게 지금 현재 164불인데 이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이거고. 마지막으로 1등주는 했고, 미국 상장주를 한번 봅니다. 이건 마소야. 마소가 뭔지 알아? 몰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뭐 1등주, 2등주 얘기할 때 그냥 다 사자고 그랬지? 마소가 2등주거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되냐 보면은 75억 주가 발행이 돼서, 이거는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은데 그게 24% 늘었고, 이건 늘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거는 차이점이 투자를 해야 돼. 클라우드를 한다는 거는 그 인터넷에다가 저장을 하는 건데, 인터넷에 저장하려면은 뭐 서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지. 윈도우 오피스는 돈 들어가는 게 없어. 그냥 한번 개발해가지고 팔면 돼. 윈도우가 뭔지 알지? 알어. PC 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윈도우하고 오피스 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지. 12%하고 16%는 계속 이렇게 늘 거고, 클라우드는 더늘 수도 있는데 투자를 해야 돼. 윈도우 오피스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인건비만 들면 돼. 사람만 인건비만 들면 되지. 장비 살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해보면 잉여현금 흐름 10배로 하면 5조 정도가 되고, 회수가 16으로 하면 10조 정도가 되고, 10년 후 순이익은 이거는 6조가 돼서 결국 평균 시총은 7조 정도가 되고, 적정 주가는 7조를 아까 얘기한 7억, 75억 주로 나눠가지고 105불이 되는데, 이게 어제 종가가 300불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 적용한 게 ROE가 최근 10년 동안 30%였고 최근 2년 동안 45%가 된 이유가 클라우드가 늘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40%를 적용했는데 40% 되던 게 70%가 될수 있을까? 없지. 그래서 마수는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애플은 아직은 그냥 살 만한 수준인 거고. 근데 당신은 뭘 살 건데? 저번에 팔지 말라며. 그래서 그냥 둘 다 갖고 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애플 자본 수익 비율이야. 40%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145%가 됐다고. 이게 왜 그렇게 된지 알아? 자사주를 사서 그래. 자, 자본 수익 비율이 뭐라고 그랬어? 자본 수익 비율은 이익을 순 자산으로 나눠준 거거든. 근데 그걸 높이려면은 이익을 늘리거나 순자산을 줄이면 되겠지. 이해돼? 그냥 해봐. 어차피 다 이해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면 설명할 필요도 없지. 자, 다음 부동산. 아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자본 수익 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냐고. 자본 수익 비율을 높이려면은 이익을 올리든지 그게 안 되면 자본을 팔아야 된다며. 그래서 이익이 더늘것 같아, 안늘것 같아? 애플은 이익이 는다며. 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 100%라고 치면 작년 자본이 100억이었으면 올해 자본이 얼마가 될까? 뭐 40%인가 했으니까 140쯤 되겠지? 애플은 145%고 내가 적용한 건 100%였어. 작년 자본이 100억이었으면 그리고 ROE가 100%였다면 올해 자본은 200억이 된다고. 그러면은 똑같이 자본 수익 비율을 똑같이 100%를 하려면은 작년에 100억을 벌었으면 올해는 200억을 벌어야 되겠지. 자본이 200억이 됐으니까. 그게 가능하겠냐고. 못 가능하지. 그래서 한게 뭔지 알아? 애플의 팀 쿡이? 몰라. 자사주를 산 거야. 그럼 자본이 줄지. 자사주를 사서 ROE를 그대로 맞추고 있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랑 다른 점이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주를 사긴 했는데 많이 안 샀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ROE가 계속 지속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고 애플은 수익도 늘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 자본 자체를 자사주 사가지고 줄여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ROE를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자, 이제 대충 이해됐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근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내가 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일단 한국 주식이 난 것 같아? 미국 주식이 난 것 같아? 미국 주식이 낫다며. 애플이 난 것 같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난 것 같아? 애플이 낫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왜 그게 난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왜 나은지 그거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지. 복잡해서. 자, 여기까지 오늘 했고 다음 주에는 부동산을 할 거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아니 그러면 한국 주식은 뭘 사고 미국 주식은 뭘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국 주식 하나 골라봐. 뭘 사는 게 좋을지. 아니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그 사이트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청한 게그 뱅가드 그거 그 사이트는 알겠고 그다음에 한국 코스피 200을 어디서 볼수 있는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뭐 미국 주식은 매크로 트렌드 여기서 볼수 있다며 그다음에 한국 주식을 또 이렇게 볼수 있는 데가 어딘지 그 사이트들을 좀다 알려달라고. 한국 주식, 증권, 네이버 증권, 국내 증시.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 몰라. 그 기준이 있어야 여기서 고르지. 아, PER 높고 이런 거? PR로 고를 건지, ROE로 고를 건지, 배당으로 고를 건지, 뭐로 고를 건지 그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PER이 15 이상인 걸로 하라며. ROE가 15 이상이고 PR은 10 이하거든. ROE가 15 이상, PER이 10? 이걸로 골라줘.
그다음에 아까 PER보다 뭐 PCR을 봐야 된다며. PCR이 낮은 거. PCR은 낮다는 거는 기준이 얼마야? 얼마까지 낮아야 돼? PCR이 PR보다 더 낮으면 돼. PCR이 PER보다 더 PCR이니까 낮아. 10이었지? PCR은 10보다 더 낮아야 되겠지. 10 이하. PER도 10 이하. ROE는 15 이상. 그런 걸 어디서 봐? 그거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서 봐야 돼. 여기는 여기 나온 뭐 배당이라든지 시가총액 뭐 이런 것만 있어. 일본은 봐서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아이 투자 가서 봐야 된다는 거지, 한국 거는.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들어가. 증권회사 홈페이지가 어딘데? 그거는 끝나고 보여줄 거고. 그다음 또 뭐. 그다음에 아이 투자에서는 그러면은 듣고 해야기에. 아까 그렇게 하면은 1년치밖에 안 나오니까 아이 투자에 가서 검색하면 5년치 평균이 나오고. 됐어? 아이 투자 나는 못 들어가잖아. 그냥 치면 된다고. 여기 로그인 안 했다고. 지금 로그인 안 됐다고. 그냥 아이 투자 들어가가지고 한글로 아이 투자 한 다음에 아이 투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회사를 치면 된다고? 여기 내가 로그인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여기 종목 검색에다 그냥 치면 된다고. 그럼 삼성전자 한번 쳐봐. 삼성전자 말고 딴거 얘기해 봐.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해봐. 여기 있네. ROE 18%. PBR 퍼가 지금 16이잖아. 안 좋다는 거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이건 봐야 되겠지만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찾으면 되고, 미국 거는 마크로 트렌드. 아니,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뭐가 좋아서 살수 있는 건 없네. 내가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그걸 확인해 보는 게 능력이 없네. 매크로 트렌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저기 증권회사 가야 되니까 여기서 못 하고 이거 끝난 다음 할 거고. 스크리너를 들어가라고. 한국은 이런 스크리너가 증권사 홈페이지를 가야 돼. 근데 미국은 증권사 안 가도 돼. 캐나다도 증권사 가야 돼. 미국만 좀잘돼 있는 그러니까 회사. 매크로 트렌드 가서 여기 스크리너를 보면은 틀면 이게 쫙 나온다는 거지? 여기 나오잖아. ROE가 예를 들어서 15%라든지 ROE 15. 뭐 10이라고 치든 뭐 PER은 PER은 10 이하. 뭐 맥시멈이 10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까 한거 해봐. 이렇게 나온다고. 그다음 뭐 PER. PR 이거네, 10. 그 다음에 PCR. PCR은 들어가서 해야 돼. 여기 안 나와. 알겠어. 그렇게 하면 이게 쫙 나온다고 뜨잖아. 그래서 이제 버라이즌에 그래서 골랐었잖아. 있다면 버라이즌에 보면 프라이스 레이쇼가 있지. 아까 그거는 지금 이거는 그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고. 그래서 프라이스 레이쇼가 여기 보면 주가는 이렇고 1 이하여야 된다랬나? PR은 어떻고? PR이 지금 9 정도, 10 정도. PR 이렇게 쭉. 그리고 아더 레이쇼 보면 ROE가 여기 나와 있고. 들려? 여기 보면 ROE 있지? ROE가 이렇게 28%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아까 얘기한 price ratio를 가면 price free cash flow ratio 이게 PCR이라고. 여기 보면은 PCR이 11이지. 자,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고. 아까 그 한국 거 스크리닝 하는 거 말고는 질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일단 끝내고 다시 들어가서 그거는
볼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한다. 오케이? 그럼 뭐 다시 끝내고 다시 들어오라고? 다시 들어와. 알겠어.